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석원입니다. 한류 확산 뒤에는 740만 동포들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잠시 뒤 더큰 코리아에서는 우리 동포가 이스라엘에서 개업한 특별한 한식당과 네덜란드 학생들을 사로잡은 한글 학교를 소개합니다. 더큰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이슬람권에서 돼지고기 등을 넣지 않은 음식에 할랄 인증을 준다면 유대교에는 코셔 인증이 있습니다. 종교 음식 인증 가운데 가장 까다롭다는 이 인증을 통과한 한식당이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전 세계 1호 코셔 한식당, 강하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기는 식당. 유대교 전통 모자인 키파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 여름 예루살렘에서 문을 연 한식당입니다. 식당 사장님은 우리 동포 김봉자 씨.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율법에 따른 식자재와 조리 방식을 고수하는 코셔 인증이 중요한데요.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현지인으로부터 외면당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김봉자 씨의 한식당은 개업과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코셔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도에서 쓰려면 그 여기서 다시 또 우리가 도장을 또 받아야 돼요. 수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게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쓰는 게 전부 다 코셔야 되니까. 가축을 도축할 때 라삐가 입회해야 한다거나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내서는 안 되는 등 코셔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원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조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경북 성주에서 전통장을 공수할 때도 재료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공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년도 더 걸렸어요. 그거 봤는데 저 공장에서 그 콩부터 시작해가지고 삶는 것부터 해서 메주가 될 때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이 방에 들어가고 저 방에 들어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 발효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말려야 되고. 각고의 노력으로 20여 년 만에 따낸 코셔 인증. 이제는 한국의 전통과 음식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한식을 이스라엘에 널리 알릴 차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코셔까지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게 꿈인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예. 여기가 center of the world. And historically, geographically, religiously. So I started here. So, you know, God willing, that this will grow and grow and grow and will spread. 동포 학생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 주말 한글 학교는 동포보다 비한국계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운동회가 열린 현장으로 장혜경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재빠른 목짓으로 튜브를 통과하는 어린이들. 처음 해보는 제기차기에 마음만 급해집니다. 즐겁게 뛰어놀다 보니 누가 먼저 장애물을 통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구가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구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암스테르담 주말 한글학교는 지난 1993년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말과 문화를 한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동포사회 구심점으로 자리했는데요. 최근 K-POP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비한국계 학생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재학생 3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한국계 학생입니다.
2014 with EXO, and I just really liked the music. It was so different. It had a nice pronunciation. Even though I didn't know what they said, I really liked the pronunciation. So I kind of searched the lyrics, and then I studied that, and then I really wanted to study Korean. 최근에 K-POP도 이제 BTS도 그렇고 이제 관심이 아주 많다 보니까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이제 암스테르담 한글학교에 모이고 있습니다. 동포 자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한글학교. 이제는 현지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렇게 큰 집단이니만큼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국어를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입양인은 20만 명. 상당수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입양 서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DNA 검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 무렵 해외의 독재가들이 한국의 전쟁 고아를 맞아들이기 시작했다. 입양의 그 근원은 처음에 대규모로 입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한국 전쟁.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상대 못 살았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뭐. 이 국가적인 빈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무려 20만이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숫자가 더해져서 20만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외국의 손에 맡긴 거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정확하다 하더라도 입양이 있고 나서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부모가 이제 이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부모의 정확한 존함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설사 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이 또는 다른 기관이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입력해서 찾아서 입양아 본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불법입니다. 로빈 박인가요? 그 자기의 입양 기록을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써 있는 이제 분을 친부모인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친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게 나타났잖아요. 'Cause clearly the systems have failed us in many ways. So, you know, knowing that, it might be hard to go to an agency. That may have, again, in my situation, this happened somewhere along that process. So DNA testing can help at least to some degree bring some truth or just some, a different way in which to gain access to information.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DNA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 DNA 뱅크 회사에 이걸 맡겼을 경우에 보안 문제가 있죠. 이것이 과연 고목적으로만 쓰여질 것인가 그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DNA를 이제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그 친족을 찾게 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해주는 법적인 허용의 그 범위가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입양한데 실종됐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진 입양하다라고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대안은 지금 있는 법을 조금 개정하거나 또는 이 입양인의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부모가 원할 경우에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그걸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이 친족 찾기에 유일한 과학적인 해결책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밖으로 내보내지고 국적이 박탈되고 이런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부로서 국가로서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개인들로 보면 심각하게 자기의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사실은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과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DNA 벤처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족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인권 또 복지 이런 거를 실현하는 원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I really hope that all the Korean adoptees will do the DNA test and all the Korean family as well because so we can finally put a face to our past and it's 저는 지금 핀란드 헬싱키의 한 국제 성악 콩쿨에 나와 있습니다. 핀란드 유명 성악가의 이름을 딴 유서 깊은 대회인데요. 올해 대회에는 한국의 성악가들이 대거 참가해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힘있는 목소리. 메조 소프라노 안테아 씨가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 속 아리아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미르얌 헬린 국제 성악 콩쿠르입니다. I think her strength is his very strong and beautiful voice. Also se voimakkuus, ihana semmoinen sointu. Siitä pidin. Ja sitten tämä ohjelma oli mun mielestäni tosi ihana hänellä. The program was very nice. It was very, I liked the program, her program also. 이 대회는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성악 대회입니다. 핀란드 유명 성악가이자 교수인 미리암 헬린이 유능한 성악가를 찾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본선 진출자 64명 가운데 한국인이 20명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 성악도들의 선정이 두드러졌습니다. 저희는 늘 되게 많은 면에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이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한국인들이 노래를 잘해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가진 소리들이 너무 좋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You know, the natural way of singing and the traditions, also that they are very, very hardworking, persistent, and I think they want to do well, whatever they do. 한국 청년들이 현대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보내드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간만에 펜을 들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은퇴 후 30년이라는 긴 독일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빠랑 저랑 프랑크푸르트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죠.
70세 나이에 저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완주하신 아빠. 그 정도로 건강하셨기에 아빠의 병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으렵니다. 사랑하는 아빠, 힘내시고 병을 이겨내셔서 귀여운 손자의 재롱 오래오래 보시고 저희와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남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딸이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곧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출국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취리에서 아빠 딸 주혜 올림.